안녕하세요. 부양남 우뽕입니다. 지금 장마도 끝나고 오늘 정말 덥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한주 동안. 오늘도 제 29차 난초 여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조금 저희들은 물을 조금 아주 소량으로만 주고 있습니다. 많이 주면은 이때 많이 주면은 연부병이 옵니다. 연부병이 오기 때문에 시원할 때 저녁에 꼭 주고 싶으면 요즘 극히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장마 때 오히려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은 비올 때 살짝 물을 오히려 많이 주는 편입니다. 많이 주는 편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1cm, 2cm, 화분에 1cm, 2cm 정도만 딱 들어가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가급적 신화가 자랄 때는 조금 피해서 안 주는 방법으로 하시고. 밸브가 신화가 다 입장이 폐지고 나면은 그렇게 물을 주시면은 장마 때도 물을 어느 정도 주야 그죠? 잘 알겠죠? 이게 요 지금 저희들이 보여주는 아이가 선셋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핏던 피꽃띠 물방울이에요. 내년에는 올 12월에 한번 봐보세요. 밸브 튼실하게 해가지고. 올 12월에는 전시에는 아주 거창한 꽃이 피겠죠, 그죠? 거창한 꽃이 피면은 막 제대로 된꽃 감상해 보겠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서도 그 마나리의 빛꽃띠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요 아이들도 지금 뭐 꽃이 올해는 꼭 꽃이 피어야 될 텐데, 그죠? 마나리 비꽃이고, 우리 여기에 그 노지 온실입니다. 봐보세요. 끝이 없습니다. 정글입니다. 그죠? 요 아이 같은 경우에서도 나비스 라줄리 5분입니다. 꽃이 뭐 최고로 큰 거, 사토시 걸작품입니다. 이 아이들이 퍼펙타 블렛이 물방울이에요. 자,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옛날에 제가 그 목부에 붙었던 그래야나 세미알바입니다. 지금은 목부를 이탈해 가지고 자기 자체적으로 독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크는데 뿌리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뿌리 보는 것도 미학이 있지만은 뿌리는 왠지 조금 불안합니다. 그죠? 부시시야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영양도 제대로 못빨 거고, 그죠? 아무튼 이래 부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면은 자연스러운 멋은 있습니다. 그죠? 자연스러운 멋은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지 않을까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프리뮬리엄 나우스입니다. 지난해 올봄에 이래가지고 일몰 선별품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핏던 아이들. 저희들은 긁고 보니까 아니습니까? 긁고 보니까 부작 옛날에 도쿄 놈바온 실생들, 지금 저희들도 그래나 이런 부작이 아직도 꽤 남아있네요. 그죠? 저번에 저희들이 이제 방송했던 그런 부작했던 아이들, 여기에 이제 지금 밸브가 살이 차기 시작합니다. 방송했던 아이들. 이제 지금 요 노지에 와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아마 이 아이들은 12월에 꽃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부작에, 그죠? 요 위쪽에 있는데도 부작에 살이 지금 붙어가기 시작합니다. 저희들 여기 보시면은
배양에 우리가 저희들이 성공해가지고 이게 미테라타는 그는 이제 아이들이고,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금체 알베센스입니다. 알베센스를 이제 한 200개만 만들어야겠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똥값입니다. 나중에 이제 폐기시켜야죠. 아, 여기에 블루문, 그죠? 블루문 채집했던 오리지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축 한번 봐보세요. 축이 제가 처음에 심을 때도 한 30인치 잘랐었어요. 잘랐는데 여기부터 제가 이제 길렀는데 지금 올해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밑에 축하고 아래 축한 30인치 자르고 하는데 뭐요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신화 그 성장하는 거 그거 봐서는 약한 100년은 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루문 원 오리지널입니다. 여기에 네스트 알바가 있네요. 네스트 알바가 이마 요즘 꽃이 한창 이래가 쫙쫙쫙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 슈퍼 드래곤, 아, 빅 레드 드래곤. 아직도 이렇게 꽃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꽃 많이 붙어 있네. 그죠? 여기 우리 저희들이 호접란 수입해가지고, 요주 조금이라가 꽃대가 달리고 안착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면 저희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판매 들어갈 겁니다. 아, 여기도, 야, 저희들이 부양에도 풍란이 잘 되네, 보니까. 그죠? 풍란 이 정도 되는 거면 아니겠습니까? 뭐, 잘 길렸죠? 야, 지금부터 향이 풍기 시작하네. 아누스뭄 세미알바입니다. 뺀소니 꽃이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뺀소니들 이제부터 이제 아마 살이 붙을 거예요. 덴드로들을 하고 올해 보면은 작황이 다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야 오줌난 한번 봐보세요. 잎 겁납니다. 쌍추 삼싸가지고 이래가지고 삼겹살 싸 먹었으면 딱 최고로 좋겠습니다. 아 닌겔라가 여기 한참 예쁘게 피어가지고 이제 꽃 시즌이 되어갑니다. 물을 안 주니까 꽃이 시들었습니다. 시들었어. 야, 여기서도 꽃 많네, 지금. 저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물 주는 날 외에는 잘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호접란들이 지금 꽃들이 많이 붙기 시작합니다. 많이 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요게 7월 달 끝나고 한 8월 중순 되면은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판매 시판이 안 되겠습니까? 야, 꽃 많이 붙었습니다. 저 안에서도 보이고, 그죠? 꽃우산입니다. 꽃우산. 아, 여기에 세루진네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향은 조금 안 좋습니다. 방꽃 향입니다. 방꽃 향. 참 멋있습니다. 세루진네 야, 이꽃 진짜 정말 많이 붙었습니다, 꽃이.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죠? 이게 부양에는 꽃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뭐든지 하나를 하면은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미 저쪽에 화성 사장님이나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사장님들이 일어난 길이라는 거 보고
저희들이 뭐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장님은 내보고 제보고 아니십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합니다. 위너시라고, 최고가, 저는 최고가 돼야 제 만족, 스스로 만족을 합니다. 근데 이미 제가 생각을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부양 따라올 정도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제가 봐도 그러고, 제가, 이런, 난을 수집해가지고, 제가 이게 건설업을 은퇴를 하고, 본격적으로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전 재산 여기 올인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위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 여기도, 아직도 이 거미난 이렇게 붙어가 있습니다. 꽃 많이 있습니다. 꽃 많이 있고, 군데군데 이래가지고, 네스트 이래가 네스트 알바가 있네요. 구상석곡입니다. 구상석곡도 참 색깔 예쁘죠, 그죠? 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저희들을 저번에 수입해가지고 공구해가지고 린덴이 어떤가 했습니까? 망가졌던 거 거의 지금 다 깨어나가지고 회복을 다 했습니다. 회복을 하고 요 아이들도 지금 회복 순화시키는 과정에서 회복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곧 회복이 되겠죠, 그죠? 아, 이놈은 친구가 기르던 건데, 친구가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가 잠깐 일해가지고 보살피고 있는데, 친구 없는 사이에서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만천홍입니다.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는데, 한 줄기 소나기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부양에는 또 이런 식으로 토분에 이런 식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고, 부작을 이렇게 토분에 이제 붙여 봤습니다. 요것도 앞으로 주 메인으로 갈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저희들이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잡나무, 굴참나무,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여 봤는데, 의외로 성과가 좋는데, 이게 과연 몇년 갈지 않습니까? 저도 원분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요 정도만 해보고, 향후, 이게 앞으로 4, 5년간만 견뎌주면은, 요는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오키드 다리움 하시는 분들, 요거 요즘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자주 보시면 잎에 무늬가 화려하게 이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꽃도 아주, 자만하게 이렇게 피기 때문에 오키드리움 속에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구입을 하세요. 여기 잎에 하나하나 이래가지고 산시베리아처럼 이렇게 무늬가 딱딱딱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쁘죠? 항상 부양은 미래지향적은 먼저 앞서갑니다. 항상 그렇다 아닙니까?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 거라고 아니십니까? 살아남는 남이 따라가는 딴 남이 이루고 난 뒤에 따라가면 아니십니까? 항상 늦어요. 뭐 인생은 도박 아닙니까? 모 아니면 도다고 한 번은 이래가지고 성공하겠죠, 그죠? 호접남 많습니다. 아, 여기에 또 보면은. 꽃이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이들도 이거는 좀 밝은 색입니다. 스타노피아 이거는 밝은 색인데 꽃이 조금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그게 흠입니다. 야, 입장 아니습니까? 여기 바깥에 노지에 놓으니까 이게 뭐 입장이 뭐 보통 커지는 게 아니라 확 순간적으로 커져 버리네. 입장이 두세 장씩 막한한 방에 막 쑥쑥쑥쑥 나와 버립니다. 아, 여기도 꽃이 나오네. 이거는 뭔지 뭘까? 아, 별나시 알바네.
알바입니다. 꽃이 많이 나오네. 아, 여기도 보시면은 41회처럼 이 무늬가 참 예쁘게 들었죠. 요 아이들도 여기 꽃 나오네. 꽃이 상당히 예뻐요. 그죠? 예쁘죠? 꽃이 하나 피고 나면은 보통 한 10일 정도 가는 것 같은데 다승이라 가지고 굉장히 오래 가. 가기 때문에 요거는 뭐 가격을 얼마나 하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공구해 가지고 판매하고 저희들이 미리 미래지향적으로 아니십니까 여기에 그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야, 허전난 예, 바람 불면서 완전히 막 여기 끝내줍니다. 아, 여기도 호피 뱃무늬. 어떤 분들은 이래가지고 조금 뭐 이래가 무늬가 그 하게 좀 그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군집 생활을 하는 그기라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더 크면은 완전히 이게 막 자리를 잡고 나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입장 자체가 예뻐요. 지금 수입하여 오는 과정에서 뜯기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볼품없이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서 지금 신화 다 자라고 아마 한 1, 2년만 더 이제 여기서 그걸 하면은 아마 엄청난 시력을 가질 것 같아요. 그죠? 예쁘죠? 요 아이들도 요즘 이 오기드다름 하는 그 이래 가지고 한쪽 측면에 베개에 붙이면 하면 아마 촉촉촉촉 붙어 가지기 때문에 엄청 어마무시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벌써 실라리아나들이 꽃대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움직이죠? 요 야생 실라리아나인데 요것도 지금 무너지고 다시 이제 이래가 신화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잘 자라겠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야, 잘 자랍니다. 하여튼간에 여기 아노스뭄 한번 봐보세요. 아노스뭄 거의 아노스뭄 파리시 네스트 이래 가지고 화분에 조그만하게 심어 가지고 열어 나니까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하나 있는 또 옆에 있는데도 막 갔다가 걸어만 놔도 아니십니까 슬슬슬 합니다. 제가 조금 올해는 안에 온실에서 늦게 냈습니다. 늦게 낸 이유는 올해는 윤달이 있었다니까. 윤달이 있어가지고 일찍 내셨던 분들은 아마 데미지를 조금 입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노지에 나가는 것 때문에 6월 초나 6월 중순에 나가라고 내보내라고 그렇게 이제 몇 번 말씀을 했는데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항상 자 먼저 내보내고 그래가지고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지금 또 다시 신화를 내밀고 그렇게 하는 거 보시는데 요 아이들은 밀토니아 시스 원종입니다. 원종은 항상 이래가지고 조금 볼품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 원종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요걸 따가지고 실을 따가지고 다른데 이제 또 교배 묘주를 쓰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필요를 합니다. 필요를 하고 여기도 꽃이 피었습니다. 주머니를 달고 있네요. 여기 주머니를 달고 있어요. 요 아이가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 이름이 뭐더라? 깜빡했습니다. 이름을 참 예쁘죠. 그런데 꽃 수명은 오래 그렇게 가지를 안 합니다. 가지를 안 하고 이렇게 많이 피는. 여기도 꽃대를 쭉 맺었네. 야, 설렁설렁합니다. 뭐, 하여튼간에 저희들 지금 이번에 장마 때 비 맞고 나서 지금까지는 아니십니까 물을 안 주고 견디는데 이 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뭐 저희들은 뭐 자연에 맡겨야죠. 자연의 순리대로 뭐 자연에서 많이 주면은 많이 먹는 거고 적게 주면은 적게 먹습니다. 저희들은 아, 요쪽에는 잠깐 일해가지고 한번 쭉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쪽에는 네스트 해가지고 파리시 막 이런 자 곧 끝은 있는 아이들이 등등 많이 붙어 있는 아이들이요. 자, 이제 지금 지금부터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부양 꽃미남 미래입니다. 씨가 여기도 많이 달면 여기도 막 여기저기도 많이 달려가 있네요. 자, 안으로 들어가 그러나 본격적으로 물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옆에 인근에 벼를 심고 여기 쳐다보면 폐룡했던 데도 보입니다. 여기 아마 부양이 아마 이제 요 조만간에 아, 내년쯤 되면 인수해 가지고 온실 그 다시 수리해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 메리입니다. 뒤에 집지기는 지킴입니다. 부양 지킴입니다. 메리, 이리 와. 아이고. 어. 집 잘 지켜.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거의 덴드로들은 텅 비우고 지금 거의 없는 관계입니다. 이제 걸리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오늘은 어제 아래 저희들이 장마 때 물을 주기 때문에 오늘은 물을 안 주고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가고 너무 습해가지고 물을 주면은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운 다습이 돼가지고 차라리 비가 온다면 저는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너무 고운 다습이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되도록이면 고운 다습에 신화 나올 때는 신화가 요렇게 나올 때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요렇게 딱 붙어가 있을 때는 안 주시는 게 좋고 어떤 때 이제 물을 주나 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열려가지고 살짝 요거보다 조금 더 열리면 살짝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지금 여름에 고운 다습에서는 물을 안 주고 조금 안 주고 기다리시다가 어떤 비가 온다든가 서늘해지는 그런 기운이 있는 저녁에 잠깐 아주 깊이 주지 말고 한 1cm 살짝 안개처럼 지나가는 1cm나 2cm 정도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시면 한 최고일 겁니다. 저희들 씨방이 부트가 있어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씨방이 부트가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자라지 않는다 그러는데 씨방이 부트가 있어도 저희들은 여기 씨방이 부트 있다니까 씨방이 부트가 있어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신화를 받았습니다. 신화를 다 받고 카틀리아들도 씨방이 부트가 있어도 벌써 시스까지 저희들은 다 붙였습니다. 야, 씨 많이 붙었다. 멋있다. 이게 넬리아 크리스트 파타 이종일 겁니다. 이종이기 때문에 아마 내 크리스트 파타. 잘 붙었습니다. 아, 여기도 씨. 아니, 여기도 씨. 저기도 씨. 지금 저희들도 올해 브라질에서 우크라이나 카틀리아 노빌리오 엄청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하고 일본에서도 수입하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심벌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 안 나가나 하면은 수입해가지고 바로 나가지고 제도 기르기가 힘든데
일반 소매 그 소비자 구독자님이나 시민들은 얼마나 더 기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온실 아닙니까? 온실하고 일반 가정주택하고는 완전 차이에요. 수입해오는 그 가정에서는 바로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뭐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나 좀 조금 이래가지고 많이 다뤄보셔가지고 키울 줄 아시는 분들은 좋은 거 선택해가지고 빨리 자기 걸 만들려고 이래가지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판매를 합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가서 이렇게 잘못 가면은 이게 무너지는데, 이게 올해 저희들이 2차 신화예요. 2차 신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는데 이게 가서 무너지는데 그걸 무너지는데 그걸 판매해 가지고 물론 뭐 돈이 좋겠죠, 그죠? 돈이 좋겠지만은 그래도 생명이 소중합니다. 돈보다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얘들이 죽지 않을 때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키워 가지고 저희들은 판매를 하려고 지금 아예 심포리든 카페든 이렇게 이제 안 하는데, 아마 8월, 7월 말, 7월 말이나 8월 초에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대적으로, 심폴이나 부양으로, 이래가지고 구독자님 곁에, 시민 곁에, 카페 회원님 곁으로 아니겠습니까? 갈 겁니다.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부양해서 건강하게, 예, 한번 밟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다 기르고 있습니다. 키워가지고. 다른데 어느 정도 이래가지고 죽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해놓되지 마시고, 해놓되지 마시고 아니겠습니까? 정말 워크라나를, 워크라나가 뭔가, 제대로 한번 길러보고 싶으면 부양 문 두드리세요. 두드리면은 부양하고 똑같이 기를 수 있는 환경, 모든 게 그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부양에서는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부양에 숨기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신있게, 어떤 식으로, 막, 그걸 꽃하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해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를 팔려고 급급적으로 아니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최고인데 아니습니까? 그죠? 최고인데, 그 최고의 대한 이미지 손상도 있다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최고의 품질, 최고의 화형 이런 거 꽃들, 최고의 꽃들 그렇게 이제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들은 꾹 참고 이렇게 예쁘게 발부를 하나하나 정말 이래가 식물 하나도 장인처럼 그죠? 그렇게 길러가지고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주위에서 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위너시라고 그런데 뭐 아직도 뭐 갈 길은 더 멉니다. 그래 해가지고 뭐 정말 최고가 될 때까지 열심히 이래 우리 대한민국의 워크라나 카틀리아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바지하고 항상 모재라는 거 배우고 싶으면은 부양 카페 네이버 카페 부양란 농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부양란 농원 가입을 해보세요. 가입을 하면은 요 워크라나 카틀리아 요런 아이들을 아마 대량으로 있고 전국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워크라나만 지금 8,000 화분이 넘습니다. 8,000 화분이 넘고,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이 반대편에 동하고, 요쪽에도 보시면은 딱 8,000 화분이 넘습니다. 8,000 화분이 넘는데, 저도 이래가지고 바깥에 빨리 나가고 싶죠. 그죠? 나가고 싶지만은, 제가 실수하면은, 그죠? 모든 분들이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제대로 다 바로 잡아가지고 예쁘게 키운 상태에서 저희들은 이래가지고 분명히 예쁜 꽃 피어서 갑니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원종 카틀리아 트리안에 넥스 또 모시아이
뭐 지금 뭐 도의안 등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다 이래 가지고 지금 12월 전시회 그때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화포 만들고 발브 살찌우고 있습니다. 살찌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부양에는 90%가 다 2차 신화기는 올해 두 발브를 다 받았습니다. 90%를 거의 두 발브를 다 받았습니다. 아, 여기에 새로운 사실. 몬스테라 이게 보시죠. 꽃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아직까지 꽃들 지금 얼마나 크게 자라는데 꽃들 자라면은 요거 가지고 튀김 해 먹어도 반찬 해 먹어도 된다 그러네요. 꽃 크게 키우면은 그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 앞에까지 가면서 조금 시간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뭐 충분한 이해하시라 부양의 우거리나 자랑질을 실컷 하겠습니다. 여기 노빌리오입니다. 노빌리오들 저쪽에 잠깐 노빌리오 여기 한번 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노빌리오들도 올해 2차 신화를 다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발브가 살이 붙으면 얼마나 클까요? 그죠? 지금 발브에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도 올해 신화 두 개씩 다 받았습니다. 두개 신화씩 받고 저는 안 볼랍니다. 야, 여기 노빌리오 이래 신화 올라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조급해 하지 말고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부양에 오셔가지고 부양에 오시고 부양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아니십니까? 세밀하게 키우는 방법 아니십니까? 한번 길러봐, 한번 문을 두드리세요. 부양에는 어중이 떠중이 아니십니까? 그죠? 앞에 뭐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지금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제대로 정말 꽃대 열정을 가지신 분들만 지금 남아서 있기 때문에 화개해야 하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의 카페가 명문 카페 최고의 카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회원이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회원 1,000명 돌파해 가지고 네이버에 취미인 카페에서 아니십니까? 50위권에 취미인 카페 그 활성도 50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쳐다봐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제 이래 가지고 약 올리려고 이래 가지고 밸브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제 눈에 이렇게 뭐 보이니까 슬쩍슬쩍 이렇게 보이드리는데 야, 여기도 이게 신화 다 자라면은 하나분 멋지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올해 신화 그 올해 신화를 2차 신화를 다 받았습니다. 위에도 저희들 이래 부작위에 한번 봐보세요. 아, 여기에 지난해 여기가 목부에 붙어나 있던데 뿌리 멋있게 자라가죠, 그죠? 야, 뿌리 한번 쳐다봐보세요. 올해 뿌리가 나오는 것만 해도 벌써 30cm 이상 갔습니다. 뿌리가 저 위에도 한번 봐보세요. 30cm 이상 가고 이게 뭘까요? 꽃일까요? 신화일까? 아무래도 한번더 신화를 더 밀어내겠죠, 그죠? 신화를 이쪽에는 시방이 붙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신화가 지금 나오고 요 아이가 만약에 꽃이 된다는 것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제철에서 꽃이 보는 걸 줬는데, 이거는 나머지는 뒤쪽에서 보고, 요 앞에서 한번 꽃들 한번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뭐제 마음대로 떼어뜨려도 됩니까? 여기 항상 제가 궁금한 건 이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이래가 지그재그로 쫙쫙쫙 이렇게 가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부작을 했는데, 몬테아줄입니다. 몬테아줄도 맨날 이 잘리고 이렇게 돼가 있었습니다. 신화 많이 올라옵니다. 이 아들 다 2차 신화에서 신화를 쌍으로 받았습니다. 쌍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멋지게 신화 올라옵니다. 저 안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신화가 와, 이것도 나중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부양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뭐 맹실공이 맨날 이래가지고 발부 자랑만 하는데 참 제가 봐도 탐스럽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 다 감탄하시고 여의도님 한번 봐보세요. 이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요거 하고 요거 또 이 정도 회복이 되었고요. 요 아이들도 회복이 이만큼 됐습니다. 회복이 다 되고 뭐 열심히 다 회복이 또 빵빵하게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 멋집니다. 다 이 워거리 하나 굴 수가 있습니까? 풀밭입니다. 풀밭. 잔디밭입니다. 잔디밭. 저 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로 2차 신화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29차 난초 여행 물주기. 그죠? 이때까지 시청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장마 기간, 거의 장마는 끝이 났다 하네요. 아무쪼록 개인 건강 철저하게 잘 하시고 다음 30회차 물주기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